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득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질문은 정진을 할 때 목숨을 내놓고 정진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숨이라는 것은 끝이 난다는 소리와 같으므로 이번 정진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까지 끝장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중에 가장 강한 단어가 목숨이란 단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오늘의 정진을 해야지. 목숨 바쳐서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구에 와서 사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목숨을 내놓아야 할까요? 어디에다 목숨을 던져야 할까요? 지구는 상대 세계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내놔도 되겠죠? 그것이 뭘까요? 존중입니다. 서로가 존중할 때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잘 살 수 있으므로 존중에다가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덕분 서클에서는 존중의 목숨을 걸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르침에 믿음에도 목숨을 걸고 가르침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나는 전지전능하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에다가 목숨을 걸고 정진해 보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정진하면서 이번에 금괴 정진에 목숨을 거는 것은 각자 다르겠지만 어느 구사력은 이번 100일에 어쨌든 내가 탄탄한 뿌리를 딱 내려서 그것이 내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목숨을 걸 수도 있고 생활 습관, 지금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6가지 혹은 8가지 습관을 이번에 목숨 걸고 새로운 습관에 도전장을 냈으니 끝장을 보겠다 하고 목숨을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늘 무심산매해서 삶이 이루어지도록 여기에다 목숨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무심산매에 목숨 거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심산매하면 거창하게 대단한 도를 닦은 분들이나 하는 줄 알지만 늘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아는 사람은 그것도 깨달았다는 사람은 늘 깨어있어서 고마움으로 보답하는 행을 하면 그 자체가 무심산매입니다. 가장 쉬운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고요. 아니, 도와준 덕분에 사는데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일이냐? 사람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면 끝나는 줄 알지만 그 속에 고마움이 사라지 보세요. 불평불만이 다리를 딱 들고 앉아서 매사를 날 부정적으로 보면서 기운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상대도 기운 빠지게 만든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근데 이거 간단해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간지를 알면, 와,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땅, 뭐, 사람들이 도와줘서 사네. 물 하나 못 만드네. 공기 하나 못 만드네. 뭐, 땅 하나 못 만드네. 조금만 살펴봐. 야,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냐. 고마워하기는 커녕 불평하지 않았나 하고 대참회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전체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즉, 전체가 도와주니까. 이런 대원을 세워서 대원의 삶으로 관점 이동하는 즉시 어떻게 돼요? 바로 새새생생 살아오면서 인연 고리가 쫙 풀리니, 아니, 이렇게 쉬운 거,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 그럼 이번 생 해원상생 본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풀리는데, 왜 이걸 안 하겠단 말이냐. 덕분 서클 만나서 이거 하나라도 해내보세요. 일사천리로 풀려서 고마움이 솟구쳐서 보답하는 행동을 뭐라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덕분 서클 정기 후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 함께 잘 사는 새 크게 한몫하게 됐다 하면 또 그 원력의 힘으로 무슨 일이 생기세요? 여러분 앞에는 본래 자리가 회복돼 버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아미타바 48대원이 이룬 지상극락에서 영원한 행복 풍요를 누리면서 상대를 빛나게 하는 것은 자신을 빛나게 하는 줄 알고 자신을 빛나게 사용하는 즐거운 삶을 함께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박이 터집니까?
백분석불과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에 오셨으니 이 몸 한번 빛나게 사용해보지 않겠습니까? 백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백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살면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대로 있던 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바른 생활을 탁 한다든지 야, 네 혹시 갈 때가 다 돼서 그렇나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계기에 이렇게 자신이 바뀔 때 이때 여러분들은 관점이동이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 인생은 성장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한 차원 높아지는 삶으로 진입할 때 보통 사람들은 야 그러다 혹시 뭐 갈 때 대대서 일어난 일인 줄 이렇게 원래 우리가 죽음이란 단어를 친근하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던 고정관념을 죽이고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났다 해서 부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곁에는 네가 죽을 때 다 됐나? 그렇지 나 벌써 죽었어. 왜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왜 이런 생각하니까 새로 태어났자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오히려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이참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면 죽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몸뚱이가 숨이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죽었다 그러고 들어간 숨이 나오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나갔던 숨이 들어오지 않아도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즉 숨으로 목숨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생각으로 생사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죽고 새로운 차원의 생각으로 살면 이는 새 사람이 된 거라 이것도 생사에 속합니다. 즉 새로 죽고 새로 태어났다. 이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부활했다 하듯이 생각, 즉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태어났을 때 거듭났다 이렇게 해서 그게 또 새로운 삶이 되어서 죽음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상을 내려놓을 때도 여러분은 죽었다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라졌다 이 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전체가 나가 되는 다시 삶이 시작됩니다. 이때 나가 사라지는 이것도 죽음이라 그러고 전체가 나로 다시 태어난 것을 새로운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에 관해서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죽음은 자신을 바르게 알고 나면 에너지요, 기요, 전지전능한 영임으로 죽을 수가 없다. 즉 우리는 빛이라서 죽을 수가 없다. 다만 변화가 일어날 뿐이다 하고 근본에서 바르게 아시고 사셔야 합니다. 늘 변화를 향해서 갈 때 자신을 성장 발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부단한 공부와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이럴 때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고 싶다면 덕분 서클, 노크를 해보세요. 참으로 여러분들을 성장, 발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뭔지도 알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